그런데 사람들은 교육으로는 안 되는 거다 이런 편견을 가지고 있다. 이거 버려야 돼요. 지금이라도 하면 된다. 그렇죠. 그다음에 또 젊은 사람이 창의적이지 나이 먹으면 안 된다. 이제 이런 소리를 할 필요 없죠. 네. 아까. 그다음에 창의적인 인간은 이게 뭐요? 난 사람은 일종의 괴짜다. 기인들. 아, 괴짜 있지? 그런 놈이 창의적이라고 하는데 그 물론 창의적인 사람은 괴짜입니다. 그런데 괴짜는 다 창의적이 아닌 거예요. 응? 그러니까 그 괴짜를 막을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다 창의적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단계가 또 있어요. 그다음에 우리가 알 것이 창의력이라는 원래 일종의 예술적 재능이고 첨단 기술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창의적인 사람은 예술가 아니면은 기술자는 다 창의적이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술자도 창의적인 기술자 있고 아닌 사람이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과학자는 창의적이고 기술자는 창의적이 아니다. 이런 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IQ가 높아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된다 이거예요. 자기가 여자는 창의적이 아니라는 사람이 있더라고. 또 어떤 사람은 여자가 더 창의적이라는 사람이 있대. 다 틀렸어. 여자하고 남자가 상관없어요. 자기가 발휘하고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건 내가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어저께 밤에 어떻게 죽을 때까지라도 난 찾아 죽으려고 그러는 사람이니까 여러분에게 뭐라도 하려고 내가 이걸 외우지 못해서 저거 갖고 왔는데 여러분이 필요하니까 내가 읽어드릴게요. 같이 와서. 심리학자 로턴이라는 사람은 인간의 정신기능은 60세까지 성장할 수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의 주장에 의하면 60세부터는 그것이 차차 쇠퇴하기 시작하지만 그 차는 큰 것이 아니어서 80대에 이르러서도 30대의 정신기능과 거의 다름없는 정신기능을 구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로터는 창의력에 관해서 노인들은 기억력과 같은 다른 정신기능을 많이 상실할 수 있지만 창조적인 상상력에는 연령 제한이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자, 이 제 얘기가 아니라 남의 얘기니까 정확히 전달하나 창의력이 창의력이 달력의 나이와 관계없다고 하는 학문적인 증거는 오하이오 대학교의 레만 교수에 의해서도 이루어져 있는 바가 있다. 그가 행한 연구 중 한 가지는 세계적으로 커다란 영향을 끼친 매우 중요한 아이디어를 낸 유명인들을 대상으로 한 것인데 레만 박사는 1,000명 이상의 창조적인 업적을 이룬 사람들의 명단을 작성하고 그들의 그와 같은 창조력을 발휘한 평균 연령을 조사해 본 결과 그것은 놀랍게도 몇 살대? 74세였대. 여러분 아직 멀었죠? 네. 지금까지 담 쌓고 살던 사람도 지금 도면 돼요 이제. 네. 그렇죠? 여러분 74세 되기 전에 한 60대 네? 이때 다 멋진 걸 발휘할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런 야심을 가지세요. 네.